과장 조금 못해서 사실 과장도 아니에요. 미러리스랑 비슷해요. 화질이.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뭐 LG폰 스마트폰으로 영상 사진 잘 찍는 법 을 말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시리즈물로 계속 만들 생각이니까 뭐 간단하게 재밌게 보실만한 영상을 가볍게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사실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해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무튼 제 성격답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 영상을 퀄리티를 더 높이려면 일단 첫 번째는 밝은 곳에서 찍어라 입니다. 왜 밝은 곳에서 찍을까요? 왜? 졸지마. 그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 센서 크기 때문이에요. 센서 크기. 이 센서 크기 보이시죠? 이게 크롭 센서인데 이 센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는 빛이 많아져서 어두운 곳에서도 노이즈 없게 촬영이 가능해요. 이런 조명만 켜도. 지금 촬영하는 것도 이런 크롭 센서 크기인데 노이즈 없이 잘 찍히죠? 근데 스마트폰은 센서가 요만해요. 요만해. 좁쌀만한 크기예요. 요만해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열어보면 좁쌀만한 크기예요. 센서가. 그러면은 조금만 어두워져도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가 현저히 낮아지죠. 아무리 스마트폰은 요즘 4K 된다, 막 몇천만 화소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그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조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밝은 곳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냥 화창한 날에 밖에서 찍으면요 노이즈가 하나도 없고요. 과장 조금 못해서 사실 과장도 아니에요. 이걸로 4K를 찍으면은 미러리스랑 비슷해요. 화질이. 지금 보시는 영상 중 하나는 미러리스 카메라, 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맞추시겠지만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거예요. 정답은 A가 미러리스입니다. 그만큼 밝은 곳에서만 찍어도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내에서는 퀄리티가 낮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영상 퀄리티가 낮아요. 조명을 설치해도 퀄리티를 높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사진은 달라요. 사진은 실내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찍어도 괜찮게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조명을 잘 활용해서 찍거나 영상 같은 경우도 뭐 실내가 굉장히 밝거나 햇빛이 드는 스튜디오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잘 찍혀요. 영상도. 하지만 이 정도 밝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좀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거. 자, 두 번째 밝기 조절이에요. 아이폰으로 찍을 때 보통은 자동 모드로 찍잖아요. 촬영하고. 근데 자동 모드가 굉장히 편하긴 해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거의 AI죠. 근데 촬영하다 보면은 노출이 오버돼서 밝은 쪽의 디테일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밝기를 조절해줘야 돼요. 밝은 곳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밝기를 내리거나 살짝 어둡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밝은 곳이 날아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즉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리면은 그걸 못 살려요. 보정으로, 후보정으로도. 근데 어둡게 찍혔다 그러면은 후보정으로 살릴 수 있죠. 그래서 후보정으로 할 거면은 적당한 노출값에서 살짝 어둡게 하시면은 퀄리티가 확 살게 됩니다. 사진, 영상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트렌디한 인스타 감성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영상도 사진도 둘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인스타 트렌디한 감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 물론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 일단은 초록색 식물, 그 다음 햇빛. 채광 스튜디오나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약간 오후 1시 2시쯤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하얀색 배경에 초록색 식물까지 있으면은 아 정말 그것만큼 잘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그 어떠한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조명을 들여와도 햇빛만큼 아름다운 조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노이즈가 안 생길 만큼 밝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린 밥상에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뭐 식상하지만 구도가 중요하죠. 구도는 삼겹자 무조건 키시고 이미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구도 잡는 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서 팁! 색보정할 때 무조건 대비값은
낮추지 말아요. 뽀얀 감성 있잖아요. 뽀얀 거. 그거는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대비값이 낮은 영상들 그런 거는 이쁘죠. 사진들도 뭐 스냅 사진 같은 거 대비값이 좀 낮고 어두운 곳이 약간 뽀얗고 그런 사진들은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 감성이 따로 있어요. 약간 대비값도 높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해서 좀 뭐랄까 폰카 감성? 뭐 필름 카메라 감성, 디지털 카메라 감성, 폰카 감성 이렇게 있듯이 인스타 감성은 약간 말 그대로 폰카 대비값은 낮추지 마시고 높이시고 근데 하이라이트는 낮추셔야 돼요. 하이라이트는 좀 낮추시고 섀도우 부분은 올리지 마시고 더 머리카락 검은색을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낮추시고 자 그 다음 몇 번째인지 까먹었어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애초에 색깔이 이쁜 배경을 고르세요. 이거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약간 배경도 배열을 잘해야 돼요. 색 배합을 정말 잘하면은 그걸 찍으면은 색보정에 정말 잘 먹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도 살고 지금 제 배경 색 배합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려하긴 하죠. 눈빛이 무서워요. 그러면은 배경을 막 찾아다니면서까지 찍어야 되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왜냐면은 만약에 카페를 갔다 앉은 자리가 배경이 좀 나쁘다 그러면은 자리를 바꿔서 아 이쪽은 배경은 약간 주황색 계열이고 위에는 뭐 파란 톤이다 특히 배경이 파란 톤일 때 피부톤이 좀 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데를 그냥 몇 걸음으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원색 계열인 배경이 있다 그럼 거기서 촬영하시면은 원본도 이쁠 거예요. 사실 만약 뭐 집에서 찍으면은 뭐 벽지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구나. 뭐 파란색 벽지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약간 하얀색, 그레이색이니까 뭐 근데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퀄리티나 영상 퀄리티를 약간씩 높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요 시리즈는 가끔가다 올릴게요. 왜냐면은 촬영하기 편하거든요.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추운데 너무 따뜻해요. 보일러 빵빵해요. 얼마나 편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보정은 있잖아요. 마법이 아니에요. 아 물론 포토샵 이런 거는 마법이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보정하는 거 색보정이나 약간의 얼굴 보정 그런 것들은 사실 마법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색보정을 못하지? 원래 못 찍은 사진은 어떻게 보정해도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애초에 잘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굳이 움직여가면서까지 찍은 사진들 그렇게 고생해서 찍은 사진들이 보정을도 예쁘게 먹혀요. 햇빛 쐬는 사진도 그렇게 먹히고 아 왜 나만 사진 못 찍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 많이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피부톤 잡는 법도 사실 피부톤이 이쁜 사람을 찍으면은 더 잘 먹더라고요. 저는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피부톤 보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적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조명 세팅을 이렇게 저에 맞춰서 하니까 이제는 좀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까무잡잡한 제 피부가 좋습니다. 무튼 다음에 기회되면 또 아이폰으로 색을 예쁘게 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인스타에 많이 봤죠? 이런 분홍색 하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